어? 이쪽에 또 길이 있어? 아, 돌아오는 거구나. 그럼 저 두 곳밖에 없군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남은 한 곳을 가봅시다. 여기에도 없으면 이제 정말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오, 기마토기. 오, 네시지요. 아, 호연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대감의 집이 맞는지요? 오, 바로 찾아오셨소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대감! 대감님! 대감님! 아, 저, 아, 안녕하십니까? 저기, 자세가, 허리뼈가, 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앉으면은 한 1년 안 가서 허리 아작나요? 큰일 나요? 이러면 안 돼요? 바른 자세로 앉읍시다. 대감님, 인사 올리옵니다. 잉어 대감. 잉어 대감. 화잉! 뭐하는. 대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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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는 버들못의 호연이라고 합니다. 어때, 이마, 버들. 내가 기억력이 영 안 좋아서 말이야. 그래서 볼래란 게 뭔가? 대감님, 혹시 물 필요하시지 않으신가요? 저기, 저희 얘기도 얘긴데 혹시, 그, 수분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좀 저쪽에, 강가에 가서 좀, 물을 좀, 혹시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괜찮습니다만. 저 멀리 숲에 있는 모란 사당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들었습니다. 진짜 대감님 귀여우시긴 하다. 실은 그것이 괜히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혹 제게 그것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당! 열쇠! 그러고 보니 그런 것이 있었던 것도 같고. 잊어버리셨는데. 대감님, 저기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직접 올라가서 그 열쇠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감님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 이 집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하는 김에 청소도 해놓고 이러고 갈 수 있습니다만 어떠시온지요? 이 몸은 말이지 어릴 때부터 용이 되고 싶었다네. 네? 대감님 갑자기 용... 아니 일단 즐기나게! 아니 저 용... 저는 그게 아니라 저 모란사당의 열쇠를... 엥! 나의 얘기를 우선 듣게! 이 몸은 예전에 어릴 때의 젊은 시절의 용이 되고 싶었다 이 말일세! 어? 저 너머로 산이 보이나? 그 산에 진짜 용이 살고 있다지! 진짜 용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고 싶구만. 아,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잠깐만요. 그 말은 그 이후에 열쇠를 가져다 주신다는 뜻인가요? 근데 방금까지 입고 계신 거 보면은 어디에 있으신지도 어디에 열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잠깐만 올라서 찾고 가면 안 될까요? 용을 보여주면 그저 아주 아주 아무튼 그거를 주겠네.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주겠어. 아무튼 내 어릴 적에는 말이야 용이 되고 싶어도 못 돼가지고 그건 서글픈 인상을. 아, 용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감님. 아, 진정하십시오 대감. 물론 아무 담보도 없이 이 열쇠를 주실 리 없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절레절레. 호연아! 호연아!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대감님? 아, 영감님 아니지. 대감님! 용이 되고 싶어!
근데 대감님 귀엽긴 해. 영감님. 아이고 대감 다녀오겠습니다. 아 재밌어. 아 저기 다녀오겠습니다. 네 일단 용님께 가가지고 말씀을 여쭤야지. 에 잠깐만 용님이 계신 곳이 아 잠깐만 여기였죠 분명? 용이 되고 싶다면 몸을 빨갛게지라고 잉어킹이 된 다음 캐라도 쓰러지나. 방법이라면 방법이다. 그러나 대감은 그것이 아니오라. 그 용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싶다 원하셨으니. 아 이쪽은 까치님들 계신 곳이구나. 자 위쪽으로 가보죠. 안녕하십니까. 청아님, 철아님, 의외란 되지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부탁이에요?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줄게요. 뭔가 용 하면 좀 더 점잖은 말투를 사용하실 것 같았는데 아 이건 내 편견이었어. 용님 너무 귀여우시다. 저 산 너머에 용님들을 보고 싶어하는 잉어 대감이 계시는데요. 대감에게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요? 어, 무엇인가요? 우리는 용. 용은 모두 춤을 좋아하는데요. 노래가 없으면 춤을 출 수 없어요. 특히 이 친구는 좋아하는 노래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고 해요. 좋아하는 노래를 어떻게 제가 가져올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피아노 조금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노래 불러야 되나? 이 노래예요. 딴딴딴딴딴 노래만 있다면 언제든 춤을 보여주겠어요. 잠깐 다시 한번. 잠깐만 저 색깔 빨파초보파 빨파초보파. 잠깐 저거 색깔 써놔야겠다. 빨파초보파 빨파초보파. 이거 아까 그 개구리들 그거 색깔인데 빨파초보파 빨파초보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그 얘네가 아마 여기 있었을 텐데 여깄다. 잠깐만 파, 빨, 얘네 위치도 써놔야겠다. 파, 빨, 너는? 노, 그리고 저쪽에 있는 애는? 보, 어래? 초록색 없어. 빨, 파, 초, 보, 파. 일단은 있는 걸로만 해보자. 호연님도 말끝마다 연이나 쟁이라고 붙이신 연이나 쟁이라고 붙이시는 함이 어떠신지 저희는 소박하게나마 의견을 제시해봅니다만. 아 시공조아님 어서오세요. 에 잠깐만 그러면 빨 초가 없는데? 아, 아, 종, 종이 초록이었니? 잠시만.
아, 무시한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이게 게임이 전체 화면으로 되어 있어서요. 채팅을 조금씩 늦게 봅니다. 그래서 인사를 조금씩 늦게 드리고 있어요. 에, 잠깐만. 종이 있는 곳. 종이 있는 곳. 아, 저 아니었지! 아, 다시 해야겠다. 나 왜 나왔니? 생각해보니까 종은 이 안에 있었잖아. 다시. 그 다음에 종은 돌아가서 여기. 아, 얘가 초록색이네. 진짜 맞네. 어, 여러분들 언제 봤어요? 난 아까 와, 종 울린다 이러고 색깔 같은 거 안 보고 있었는데 우째 보셨대? 다음에 초 했으니까 보파. 에, 보. 넌 네가 아니잖아. 나 뭐하냐. 다시 종! 다시 종! 보. 다음에 파. 마지막 헷갈리지 말자. 파는 맨 왼쪽. 너다! 어때? 됐다! 어? 이 노래는? 아, 귀여워, 호연이! 오! 쟤 좀 누가 구해줘. 오. 깜짝 놀랐어. 아. 정말이지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춤사위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 용은 춤을 좋아하지요. 노래가 있으면 춤을 추지요. 용이 노래를 좋아한다는 건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이 게임 하면서. 실제로도 그런가?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런 미신이 있나? 어디 보자. 풍악을 즐겼다 뭐 이런 느낌으로. 대감님, 그 용의 춤사위는 보셨는지요?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요. 용님들, 아유, 용님들 너무 귀여우시죠? 대감, 용을 보셨습니까? 용이 진짜로 저 위에 그게 어요. 역시 용은 안 되겠어. 이야기를 들어간 만큼 멋지지가 않더만. 대감, 그래도 저희의 약속은 결코 잊으시면 안 되옵니다. 못된 약조를 했으니 그것을 주겠네. 어, 대감! 대감을 믿고 있었사옵니다! 야, 봐라! 아니, 걸어와! 어, 너무 힘들어! 내가 갈게! 내가 가게 해줘, 너에게! 우와, 너무 힘들어! 잠깐, 다리 있지 않냐, 이거? 여기 있습니다. 이거 다리지 않니? 굳이 힘들게 오지 마,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란 사당의 열쇠군요. 아니, 다리가 있으시면은 아까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튀어가지고 오시는 것보다 그냥 걸어오시는 게 더 편하셨을 텐데. 아니면 제가 가게만 해주신다면 갔을 텐데. 아니, 그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가세요? 모른 채가 안타깝네, 정말! 아이고, 제가 들어가지고 저 데려다 드리고 싶다. 오래전에 헤어진 마누라를 보러 갔느라 그 열쇠를 빌려왔었지. 아, 이제야 생각이 나는구만. 좋은 데다 쓰도록 했겠나.
감사합니다, 대감. 그리고 대감, 혹시 기억력 증진이 원하신다면 그 스도쿠라는 것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약지용은 안 되겠지 뭔가. 아, 그렇군요. 꼬리 지나미래. 그러니까 꼬리 지느러미가 근육이 있는데 왜 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디? 왜 안 걸어와? 왜 튀어와? 보는 데가 마음이 아파 죽겠네 그냥.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회차먹기 딱이라니요. 이게 하인 분이셔요. 안 돼, 안 돼. 아, 저 토끼님 부탁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모란 사당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 하인 분 육지에서 이렇게 팔딱팔딱 하시니까 물에서 오히려 걸으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순간 들었어. 육지에서 이렇게 팔딱팔딱 이게 헤엄치듯이 하시니까 물 속에서 오히려 걸으시는 거 아닐까? 그분. 팔딱팔딱 힘들게 와서 갑자기 벌떡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팔딱팔딱. 아, 저 보는 사람이 안타까워가지고 정말. 난 사당으로 가려면 아 돌아가야 된다. 이봐 이봐 소금쟁이씨, 잠깐 이거 좀 봐줘. 에? 무슨 일이십니까? 아고 귀여워라. 이런 걸 주웠는데 어디서 온 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와줘. 에? 저런.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온 아이인지 도저히 모르겠군 그래. 대체 어디서 이런 수수께끼에 꼬마 원숭이가 온 걸까? 꼬마 원숭이 말은, 아, 위에서 찾고 계시네. 위에서 찾고 계시네. 정말 모르겠어. 고개만 들어보지? 정말이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고개를 들어보지 그래. 도와주세요. 아기가 없어졌어요. 한눈판 사이에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아기는 뒤통수에 구멍이 뚫려있답니다. 우리 아기 무사한 걸까? 어떻게 데려다 드리냐, 근데? 데려다 드릴 방법. 그냥, 안 되는데? 오리님이나 저기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나? 그 아기 어디서 온 걸까? 귀찮은구나 했지만 어미를 무사히 찾아가면 좋겠군. 잠깐. 나는 나무에 올라갈 수 없으니 자네가 대신 올라가 전해줬으면 좋겠어. 저도 올라갈 수가... 저 날개가 있다고 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용님, 나무 위로만 살짝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높이 조절이? 한 번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금원숭이인가요? 은원숭이인가요? 아, 맞다! 여기! 잊고 있었다. 원숭이님. 아, 가야. 우리 아기를 데려다 줘서 너무 고마워요. 별 말씀을. 오리님께서 아이를 돌보아 주셨답니다. 저 오리가요? 그래, 나다. 여기. 보라고. 여기. 둘이 이제 사이좋게 지내요. 싸우지 말고요. 다음에도 싸우면은 칭찬 스티커 하나 뺏을 거예요. 아, 온 김에 운신님과 한번 만나 뵙고 갈까? 운신님, 그간 평안히 지내셨나요?
저는 구름을 부리는 신. 이 하늘이 마음에 들어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뭔가 운신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땅으로 가죠. 아까 복숭아 던진 게 조금 미안했을 수도 있겠다, 진짜. 머리 맞췄었잖아요, 그때. 응, 멍청한 원숭이. 자기 아이도 간수 못하다니. 무사히 데려다줘서 고맙네. 오리가 상당히 층층거리네. 개울을 건너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할게. 지금이요. Right now. 바로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사장의 문을 열 수 있겠군요. 하... 힘들었어. 정말 긴 여정이었다. 가자. 사당 안으로.